강렬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천국잔치를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복주시고자 준비하셨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도 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들 나왔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이 시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문제문제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문제의 기적이 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성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여는 축복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한 전에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기한 전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어다. 또이 기한 전에 꼭 필요한 요소들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주님, 이번 성인을 통하여 우리들은 은혜 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성에 아버지 단에 세우신 강사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영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그 듣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이 천국 임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삶 속에 30배 축복 임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60배 축복 임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 임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